자, 지난주에 공부 잘했나? 거래량? 네, 열심히 아주 했습니다. 힘했어?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거래량을 공부를 할 건데, 지난주에는 이제 거래량의 정의, 아주 일반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라이트하게 봤다면, 오늘은 주가의 상황별로 좀 해석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좀 가질 거야. 자, 준비 다 됐지? 네. 거래량의 일반적인 해석인데, 주가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경우가 있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과연 거래량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텐데. 저희가 자. 좋아하는 건 내가 산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아, 그렇지. 그쵸. 그렇지. 그런 경우를 일단 가정을 하자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제. 많이 없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기록을 할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이게 첫 번째야.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하잖아. 그지? 근데 거래량은 계속 증가를 하지. 그런데 봐봐라. 거래량에서 뚝 끊겼어. 주가가 하락하지. 이거는 실제 차례야. 내가 조작한 게 아니야.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 거래량에 빨강색, 파란색이 있는데, 아. 그 끝에 보시면 위에 캔들은 파란색인데, 맨 오른쪽 그러니까 마지막. 요거는 왜 빨간색이고 요거 왜 파란색이냐. 요걸 네. 질문하는 거야? 네. 아, 내가 이걸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주세요. 결제해야 되나요? 카카오페이. 어디다 입금하면 되죠? 이건 너무 심플한데, 이게 빨간색인 거는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빨간색 막대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파란색 막대로 나와요. 어제와 비교하는 아예 그 건가요? 어제와 전날이 비교하니까. 아, 그 당일이 아니라. 봐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도 빨간색이지. 어제보다 거래가 많잖아.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왜 파란색일까? 어제보다 거래가 어제보다 적잖아. 낮아서. 그리고 이거 왜 빨간색일까? 어제보다 거래가 많잖아. 이게 어제보다 조금씩 많으니까는 계속 양봉이잖아. 빨간색이고. 줄어드니까는 파란색이고. 그 차이야. 어제보다 많으면 빨간색, 어제보다 적으면 파란색이야. 저는 되게 심플하지. 돈 내고 결제했으면 굉장히 아까울 큰일 날 뻔했지. 좀 아까울 뻔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많이 팔았으면 파란색이 떠 있고, 저도 그런 줄 많이 알았어요. 사면 빨간색이 떠 있고.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빨간색이 뭔가 좀 양이 많아 보이잖아. 그지? 네. 왜냐면 어제보다 많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소를 하니까 역시는 어떻게 돼? 여기서 하락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일 때는 거래량 증가 없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뭔가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 감소해? 살려는 사람이 없다. 주가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200% 수익이 나고 있잖아. 팔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이해했고 하락 추세도 있지. 주가가 하락세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자, 거래량이 지금 주가가 지금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 거래가 거의 없지, 이런데. 거의 아예 그냥, 죽었네요. 거래가 아예 그냥 뭐 말라 비틀어졌어.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여기서는 때려 죽여도 안 팔래. 사고 싶지도 않고 팔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매물이 아예 공백 상태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유산으로 상속할 거야. 이런 어떤 그 느낌의 매물이 말라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지.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그지? 이런 것들은 이 가격의 매력을 느낀 어떤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거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될까? 탁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지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예 그냥 거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늘어버려야 돼. 뭔 말인지 아나? 며칠 동안 이렇게 쭉 가져야 돼. 계속 유지해야 돼. 아까 우리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거래가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해줘야지 저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약간 매집성 매수는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나 얼마 동안 매집하겠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거래 증가가 나와야지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 거야. 하락 추세일 때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상승을 예고하는 것은 맞으나 거래가 하락 추세에 또 증가 안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드문드문 증가한다. 이것 또한 위험하다. 이거는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야. 큰 뭐랄까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 뭔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부분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1년 동안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 계속 기업이 적자야.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랬잖아. 오랫동안 적자를 보이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잖아. 대형 우량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또 장기 하락을 해. 거기다가 우리가 펀더멘털이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냉정하게 관찰하기 어려운 중소형주 중에서 공급 횡령이라든가 안정적인 거래의 증가로 추세 전환이 되지 않는 한 드문드문한 거는 뭔가 이거는 팔아먹는 거래로 인식을 또 할 수도 있어. 이거를 한번 좀 기업이 크게 좀 악재가 있다. 그래서 내부자가 파는 걸 수도 있거든.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거래가 감소를 하면서 상승이 맞는데 그래서 거래가 이제 바닥 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잖아. 그런데 드문드문 이제 거래가 터져서 이거 다시 한번 추가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을 한번 보자고. 횡보 구간.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일단은 많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적게라도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는 게 차이 날까요? 사실상 가장 좋고 이거는 딱 봐도 딱 그냥 잡주의 느낌이잖아. 막말 사람들 해요. 이상합니다. 그렇지 이상하잖아. 아파 보여요.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잖아. 그렇지. 거래량을 정말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의도를 100% 우리가 알 수 있나? 100%? 어떤 의도를 알겠어? 모르죠. 100% 알겠어? 저게 판 건지 산 건지. 그치. 100% 모르잖아. 그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일반적인 어떤 거래량의 어떤 개념.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면 좋고, 감소를 하면 안 좋고. 어떤 이런 거. 그래서 평균 거래량이 꾸준히 지속이 되는 어떤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봐봐.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을 선호하는 게 뭐야? 그런 거잖아. 그지? 수요와 공급이 꾸준히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시장이 어떤 인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딱 봐도 잡부잖아. 자, 그 다음에 횡보 일단. 주식은 그냥 내 느낌이다. 내 느낌. 네. 1년 365일 이렇게 주식이 거래가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내가 보기에는 한 30%. 주가가 내려가는 기간이 30%. 횡보하는 기간이 40%라고 봐. 그러면 3-3-4지. 횡보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지? 네. 상승기간보다 하락기간보다. 물론 이것도 대세 상승장이냐, 대세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프로테이지는 다르겠지, 그지? 대세 하락장은 훨씬 더 하락기간이 많을 거고. 박스피라고 들어봤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치? 2000년대 초반부터 2016년, 17년까지 한 5, 6년 동안 아주 그냥 지겹게 박스권을 그렸다 그래서 박스피라는 걸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5년, 6년을 제한적인 박스를 보인다는 것도 종합주가지수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 그만큼 횡보가 많다는 얘기야. 시장에서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거래량이 증가한다. 돌파나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빵 이렇게 터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거래가 감소를 했어. 저항선이나 지선의 역할을 해.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또는 매물대라든가 다양한 툴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고점이 돌파된 자리, 고점이 돌파된 자리 주요 이평선 이거를 지지를 하고 주가가 추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라서 이걸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차트일 수 있어. 횡보가 제일 중요하다. 횡보 구간도 중요한데 이 어떤 메커니즘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에 종합판일 수도 있어. 아까 우리 뭐 전고점에서는 거래가 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래가 터지니까는 한번 돌파를 했다가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더 이상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얘가 여기서 한번 탁 뭔가 매수세가 확 들어왔잖아. 그런데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어지간한 대형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끌고 가는 것도 어렵거든. V자 반대를 하는 것도. 눌림목을 줘. 그러면서 지금 뭐 호재를 기다리거나 또는 시장 상황을 기다리거나 또는 뭐 썩은 매물들을 계속 좀 정리를 하거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거래가 감소를 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팔 사람들은 파는 거야. 근데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어. 거래 바닥을 쳐.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네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올려 붙이는 거지. 이 가격에서는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니까 더 올라가면서 매물이 나오는 걸 다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정말 중장기를 오르는 종목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올라.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있잖아. 오르는 대형주들이건 뭐 중장기로 오르는 것들이건 한번 다 찾아봐봐. 여기서 벗어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 다 이런 메커니즘이야. 상승했다가 횡보 한번 해주고 이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꼭 외우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는 왜 비추냐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건드릴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박앤세일 저처럼 해서.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이것처럼 너무 변수가 많아. 진짜 멋있네. 너무 변수가 많아. 잡주들도 건드릴 수도 있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횡보 추세에 있는 종목의 어떤 메커니즘을 노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남들 벌 때 같이 벌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지. 환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저는 저 횡보가 차트에서 그냥 전에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뭔가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뭔가 호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니까 오르고 올랐으니까 이제 올랐네 하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샀던 사람들이 좀 올랐으니까 팔아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이제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거래를 안 하니까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고 그냥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뭔가가 터져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 뭘 질문해줄 거야. 자기 스스로 이게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같은 거지. 아, 맞게 이해했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상승 추세 증가하면 상승이야. 감소하면 하락이 예고인데, 감소하면 저항과 지지 역할도 해.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결국은 상승 추세와 횡보구나 거래 증가는 공통적인 분모야. 그지? 네. 무조건 거래가 증가해야지 오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오르는 구조에서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 하락 신호야. 하락은 해. 그런데 이런 어떤 저항과 지지 역할도 해. 그래서 추세가 이제 다시 이렇게 빵 오르잖아. 거래가 터지면서 이건 다시 또 본격적으로 스타트 하는 거야. 일단 거래량이 있어야지 뭐 지지를 하든 하락을 하다가 그렇지. 다시 반등을 하든 간에 그렇지. 뭐든 할 수 있다. 그렇지. 맨날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계속 오를 수가 있나. 그렇지?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제 바이오리듬이라는 거 있는데 먹었으면 빼고 뺐으니까 다시 사고 본인한테 하는 얘기지. 제발 먹고 빠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먹었으면 적당히 빼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야. 배고파 죽겠네 그냥. 자, 그래서 상승 추세 그다음에 하락 추세 횡보 추세를 했잖아.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자료가 있어. 그걸 한번 고귀한. 보여줄게. 오, 제일 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래량으로 타이밍. 이거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데 여기 이렇게 거래가 극과했던 자리가 있지. 아까 내가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거래가 바닥이다. 그럼 주가 바닥이다. 라는 것을 첫 강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거래가 급감을 했어. 얘도 어떻게 돼? 횡보를 하고 있지?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된다? 거래가 없다.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는 거야. 그지? 계속 거래가 급감되고 있고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 추세에서 거래가 이제 딱 터지게 되면 가는 거야. 1차 상승했어. 눌림목이 당연히 들어와. 그리고 이것이 돌파해놨던 자리, 그 다음에 중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가 또 감소를 해. 거래가 감소를 하면 그게 저항이나 또는 지지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한단 말이야. 돌파된 고점 또는 주요 중기 이동평균선 요런 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추세를 하는데 아주 이제 거래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그냥 조금 그냥 요때를 제외하고는 유지만 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잖아.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거래가 확 감소를 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를 이제 알겠어. 준비가 끝났다. 그렇지. 횡보를 좀 하다가 여기 보면 이제 밑꼬리 달리고 양봉 많이 나는 거 보여?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지지 이런 것도 보이지. 네. 그리고 나서 얘가 고점을 돌파하는데 이 고점에는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고 해서 저가 된다고 했어. 거래량이 이거를 된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 상회. 그렇지. 그러니까 빵빵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거래량으로 매매 타이밍 찾기 이 자료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충분히 복습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거래량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